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 도박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KBS 대구방송총국은 사흘간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합니다. 첫 순서로 청소년 불법 도박이 중독은 물론 사기 절도 같은 범죄나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실태를 신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지난해 처음 온라인 불법 도박을 접했습니다. 게임 횟수가 잦아지며 도박 자금이 필요했던 A군은 친구들은 물론 SNS에서 사채까지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이제 친구들한테도 빌리고 여기저기 또 인스타를 통해서 연락만 가능하면은 돈을 빌리게 되는. 뒤늦게 심각성을 눈치챈 A군의 부모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도박치유센터에 상담도 요청했지만 그 사이 A군은 빌린 돈을 갚으라는 협박 등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1월 중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기에 빠져드는 게 보여서 우리가 저기 예방센터에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고 빠져들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말 한 달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최근 온라인과 휴대전화를 통해 성인 인증 없이도 손쉽게 도박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소년 10명 중 2.5명은 돈 내기 게임, 즉 도박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상담 전문가들은 실제 경험 비율이 더 높다고 말합니다.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한반의 절반 이상이 이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불법 도박은 성인 인증이나 이런 게 필요 없고 휴대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문제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사기나 절도 등 범죄에 가담하거나 고금리의 사채에도 손을 대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도박 경험 피해 조사를 보면 돈을 빌린 경험은 15%, 절도 등 범죄 행위와 자살 생각 등도 10% 가깝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온라인 사채 업체들은 부모 연락처 등을 담보로 청소년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연락처, 친구들 연락처 모든 걸 줍니다. 그걸 담보로 해서 청소년을 완전히 매장을 시키는 거죠. 예, 매장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부분들이 청소년들이 감내하기 힘든 부분이죠. 온라인 불법 도박이 청소년들을 범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